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주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진행해온 한 해를 장식한 저의 10개의 베스트 플러그인 2020년 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해들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한 영상에서 간단하게 한 플러그인씩 소개를 하면서 또 간단한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제가 왜 베스트 플러그인을 뽑았는지 이유를 조금 보여드려서 총 10개의 영상으로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베스트 플러그인은요. 트리거 2라는 플러그인입니다. 그 트리거 플러그인을 들어보기 전에 일단 제가 이 믹싱을 하는 이 곡에서 아티스트가 저에게 준 드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 트랙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킥과 킥 아웃, 그리고 오버헤드. 자, 누가 들어도 집에서 녹음을 한 그런 홈레코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좋게 녹음이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전체 드럼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드럼 사운드가 굉장히 약했어요. 하지만 이 아티스트는 저에게 강력한 그런 드럼 사운드를 원했는데요. 제가 트리거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트리거를 빼면 트리거를 키면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죠. 즉,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된 결과물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때, 아티스트가 전혀 다른 사운드를 원할 때, 저는 트리거라는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드럼 소리를 완벽하게 바꾸곤 하는데요. 인터페이스는 아주 간단해요. 일단 제가 한번 스네어가 가장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스네어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스네어 트랙이 있고,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트리거가 걸리지 않은 소리는 이런 소리죠. 자, 여기서 제가 저의 브라우저를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네어 소리들을 직접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소리를 찾을 수 있겠고, 제가 두 개의 소리를 찾았는데요. 제가 찾은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소리와 좀더 공간감이 있는 소리를 원해서 두개 같이 들으면은 원래 소리는 일반적으로는 제가 원래 소리와 이렇게 트리거가 된 소리를 함께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 세션 같은 경우는 녹음된 소리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래 사운드를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트리거 소리만 바꾼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말도 안 되게 녹음이 잘못이 된 그런 소리를 제거한 뒤 이러한 소리로 교체를 한 다음에 아티스트에게 원하는 사운드를 줬죠.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지막에 순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좀 뭐랄까 믹싱에서 이렇게 녹음을 대충 한 다음에 믹싱 엔지니어가 어떻게든 좋게 해줄 거다라는 안 좋은 아이디어를 줄수 있는 그런 프로세싱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저의 직업은 어떻게든 아티스트가 필요한 소리, 원하는 소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트리거를 사용해서 원래 있는 소리를 지우고 대체할 수 있는 사운드를 가지고 와서 대신 연주가 되게 하는 스티븐 슬레이트사의 트리거 플러그인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어볼게요. 플러그인 없이 들으면은 플러그인을 키면은 자,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